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추경호 민주당 탄핵 특검 대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라는 기사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탄핵 운운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나라 꼴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제2 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정책법안 대신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경제법안부터 8일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5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 대립밖에 없다. 지난 두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 장악인 4법과 같은 민생,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참 큰일이에요. 칼자루를 갖다가 민주당 같이 저기 그 정상이 아닌 당에다 주고 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 원내대표는 지난 두달 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다.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생이 입법 처리를 위한 공개 제안을 하며 지난 21일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야 하므로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래야 되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추 원내대표가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경제 법안으로 꼽는 것은 간호법,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화물 표준 운임 제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스토킹 조제 폭력 방지법 등입니다. 이거 당장 민생에 필요한 것들이죠.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출생과 연금 개혁, 그리고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국민의힘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부터 아주 칼자를 쥐고 휘두르고 지 맘대로 지금 뭐 통과시켜버리고 난리니까. 뭐25% 국민에게 무슨 저기 돈을 준다고 정부 돈을 지 맘대로 해놓으니까 지금 그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면은 다음에 젊은이들이 다음에 자기 세대에서 빚쟁이가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25만 원 그거 받기 거부권 지금 행사라고 데모라고 난리잖아요. 국민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뭐 대선 그뭐 후보 뭐뭐저그 민주당 무슨 저기 그 선거할 때 선거 공약으로 갖다가 내고 걸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아니 정부 돈을 가지고 갖다가 자기 인심 쓰고 자기 인기몰이에 쓰고 선거 전략에 날마다 그전부터 지금 매번 선거 때마다 이재명이는 국가통 가지고 국민한테 나눠주면서 자기한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다음에 국가에 1년이면 6조가 넘는 빚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다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선 지위가 좋자고 나라 돈을 가지고 갖다가 25% 국민의힘당이 반대하니까 야당이 그냥 지멋대로 주장해서 갖다 통과시켜버렸어, 억지로. 이렇게 통과된 것만 해도 지금, 10건이 넘어요, 지금. 반면, 국민의힘당의 정치인들이 정도를 걷고 민생과 국가를 위하여서 일한다는 데서 국민의힘당은 국민들은 지지도가 국민의힘당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는 민주당 엉망이다 이거야. 이거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지금 안에서 그냥 독재 정치가 만연하고 후보 사퇴에 압력을 넣고 이 짓을 하고 단독 후보를 내세워서 저기 에? 박원대인지 뭐 누군지 뭐 야당 민주당 원내대표를 가지고 그 단독 후보로 나가면 저기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3선, 4선 민주당 후보들한테 다 강압적으로 사퇴 후보 사퇴 저기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박찬대한테다가 단독 후보를 내서 그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짓이 아니지, 그게. 민주주의 방법이 아닌 이재명이 저기 그 사람으로 심어서 그 박찬대가 하는 짓거리 봐요. 지금 대통령 탄핵 하자라고 못된 짓거리 혼자서 다 하고 있잖아. 이게 민주당에서는 통과가 안될것 같으니까 통과 가능한 원내대표로 통과 가능한 실력 있는 사람들 3선, 4선 의원들을 다 후보에 나온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다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 단일 후보로 박찬대를 해놨는데 박찬대 나와서 하는 짓거리 봐요. 어?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6위예요, 6위. 그런 국가를 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박찬대가 들고 일어섰잖아요. 이것을 노리고 이재명이 3선, 4선 의원한테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힘당은 국민들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까지 보아온 민주당은 모습이 아니고 바로 그 독재 1인 우상화에 멍들고 있고 지금 추경호 주장이 맞습니다. 정권 탈취 목적인 그리고 탄핵 특검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생법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 추경호 민주당 탄핵 특권 대신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